그럼 혹시 염소네 거머리 떼는 부적이나 북 같은 거할수 없을까요? 오랜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좀 산만하고 정신없고 뭘 하는지도 좀 모르겠고. 아니, 9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거 개소름인데? 내가 방송하고 이상해졌거든. 저 사주 봤거든요. 언니를 피하래요. 사업이나 주식 절대 하지 말래요. 그리고 저 쓰레기만 만난대요. 나는 남자운 없다고 나왔어. 남자운 없다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타로 보러 오셨죠? 아, 잠깐만. 양댕이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뭐야? 섭외된 지랄하지 마세요. 양주영입니다. 궁금하신 게 어떤 거죠? 제가 연애를 내년에 할수 있나 싶어가지고. 네,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영양제 알약 꺼낸 소리 같은데요. 네, 탁치시고요. 몇번 아, 뽑으시겠어요? 진짜 뭘 꺼내셨나요? 꺼내기는? 그게 구라 같긴 네, 몇 번. 한데,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몇 번까지 있죠? 네, 8번까지 있습니다. 어, 8번까지. 8번까지 있다고요? 물어보세요. 7번이요. 7번이야? 보니까 살이 꼈어요. 무슨 살인데요? 제가 봤을 때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는 걸로 보아 아. 연애할 운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럴 네. 때는 주식이나 사업 같은 거를 해보시면 좋겠다고 나오네요. 주변에 주식을 하라고 계속 맨날 귀가 아, 안 돼, 딱딱거려서. 안 돼.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사람이랑 손절하라고 나왔는데 양띵님을 바로 손절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양띵님이신가요? 네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궁금한 거 아, 어떤 거 양띵님에 대한 궁금하세요? 거요? 네. 그분의 주식 좀 봐주세요. 주식살? 아, 예. 네네. 몇 번으로 뽑으시겠어요? 전 8번 뽑을게요. 제가 스포를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 해보세요. 네, 잘 돼서 부자가 될 거다. 집두 채를 살 것이고, 주식으로. 땅도 사고, 예. 완전 성공한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맞는지. 용하시네요. 보니까 이분이 주식으로 억을 아, 버신다고 나오거든요. 이분이 완전 운만장자셨군요. 정보통이시네요. 아, 이분을 믿으시는 정보통.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나오네요. 아, 제가 신기를 지금 왔거든요. 지금 아, 신기가 오셨어요. 그분이 보시겠어요? 네. 아, 예, 한번 봐볼게요. 네, 생년월일 이름 말해주세요. 8월 21일 양지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요, 주변에 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언제 떨어져 나가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네네, 아, 잠깐만요.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 사람이 언제 떨어져 나가나 아, 그 사람 혹시 이름 좀 궁금하거든요. 말해주겠어요? 아, 염소네. 염소네. 아, 보이네. 이거 3월달 생일이네요. 화이트데이 전날에. 보인다고. 어떻게 하셨어? 아, 보여요, 용하시네. 보여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왜요? 지영씨. 피난 게, 네. 지영씨 죽기 전까지 있어 이거. 그럼 혹시 염소네 거머리 떼는 부적이나 북 같은 거할수 없을까요? 아, 이거. 제가 억만장자가 될 사람이라 아. 돈은 많거든요. 이거 보니까, 지영씨 이거 얘 떼면 안 돼. 이거 떼는 순간, 지영씨 힘들어져, 이거. 왜냐? 염선의 이분이 엄청난 리액션쟁이거든. 그래서 이거 지영씨가 염선의 옆에 없으면은 귀가 심심해져. 이건 평생 가져가는 게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지영씨 보니까, 주변 사람한테 주식 얘기랑 사업 얘기 되게 많이 안 해? 근데 아니 이거는 이거 같이 하면 안 돼, 같이 하면. 저만 혼자 업죽 벌면 지영씨가 된다고. 추천해서 하는 순간 아군이었던 사람들 적으로 돌아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선녀님. 이제 잘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양띵님, 예. 근데 이거 진짜 언제 하는 거예요? 뭘요? 타로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960315요. 3월 15일. 우리 선생님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금전 연애요. 그러면 선생님의 소울 넘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뭐냐면 바퀴가 달린 사람이에요. 보시면 7번. 예, 전차입니다. 앞에 스핑크스 두 마리 보이죠? 네.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검은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는 이상을 쫓고 하나는 현실을 쫓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자아분열을 일으키는 스타일이에요. 아, 자아분열이요. 뭐냐면요.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꿈도 꾸지만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그 영민한 분이신데, 7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비슷하게 가거나 대세를 따르는 것보다는 내 스타일을 고집하실 때 가장 잘 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외모가 망가지면은 특히나 자신감이 너무 상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운이 좋을 때 보면은 내가
내 외모에 만족할 때예요. 어? 좀 맞는 것 같아요. 남이 이쁘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아 좀 멋진 걸 이럴 때 일이 잘 풀린다라는 거죠. 네. 피부가 약간 뭐 나면은 그래. 오늘 방송 잘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예. 오히려 피부가 뭐 뾰루지가 났으면 그걸 더 부각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셔서 어떤 사람에서도 나는 멋져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 네. 늘 다른 거 없어요. 외모를 충실하게 가꾸세요. 네. 내년의 운세가 아주 좋아요.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내년에 방송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의 운세가 어떤 카드이냐면요. 이 네. 절제 카드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7번한테 절제 카드가 들어오면 오랜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오. 네. 그동안 좀 산만하고 정신없고 뭘 하는지도 좀 모르겠고 막 이랬는데 아주 간만에 아주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때거든요. 아, 나사가 빠졌다가 이제 나사를 끼웠군요. 아주 오랜만에. 네, 이게 9년 만에 오는 제정신이기 때문에. 9년 만이요? 네네. 제가 방송한 지 내년에 딱 9년 되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네. 이 9년 만에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니까 정신을 일도하셔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즌 2 방송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정신으로 돌아온 선생님의 시즌 2. 그래서 9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제 한 바퀴 돌아와서 내 자리를 정말 찾으신 거예요. 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만의 어떤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 좀 더 나답고 네. 하고 싶은 거를 자신감 있게 추진해 보세요. 아주 네. 좋을 겁니다. 네. 혹시 그 연애는 어떻게? 아우,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연애해도 되겠죠? 아, 네. 지금이야말로 네. 내가 안목이 생기는 때예요. 전에는 안목이 없었어. 아, 그래요? 이제 조금 현실적이고 제대로 그 성인다운 어떤 네. 안목이 생겼으니까 내년에 한번 잘 골라보세요.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이사하는데 네? 집을 이렇게 사면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건 안 보이나요? 아, 내년에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집 사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재밌게 한번 잘해보세요. 200만 유튜버가 돼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주 잘하시는 분이야. 용하셔. 용하신 분. 아니, 9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거 개소름인데? 내가 방송하고 이상해졌거든.